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콤보렉이라는 제품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뭐 광고나 이런 거 아니고요. 내 돈 내 산이고요. 알통 스포츠의 ER 콤보렉인가 하는 제품을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콤보렉이 다소 약간 낯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콤보렉이란 거는 무엇이며 어떤 제품이고 왜 이거를 쓰는지 이런 것들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콤보렉은 왜 콤보냐면 스쿼트랑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어서 콤보렉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콤보렉을 쓰는 이유는 시합장에서 쓰려고 많이 써요. 콤보렉의 제가 생각하는 장점 중 하나는 보세요. 바벨이 움직인다. 여기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 보통 스쿼트렉에서 스쿼트 같은 거 할 때 여기 센터 안 맞으면 막 퉁퉁 대면 덩크잖아요. 벤치프레스 할 때도. 근데 얘는 여기 롤러가 있거든요. 롤러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위치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일단은 진짜 편하고요. 이제 또 벤치프레스 같은 거 할 때 뒤에 서포터들이 딱 서포팅을 해줄 수 있게끔 여기 알핀드가 있어요. 이렇게 좀 언넥을 가기 쉽게끔 이런 알핀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만약에 스쿼트랙으로 쓰고 싶다. 스쿼트랙으로 쓰고 싶다고 하면은 얘 이 벤치가 분해가 됩니다. 여기에 이 잠근 장치를 풀면 이렇게 풀고 여기 푼 다음에 얘를 이렇게 들려버리거든요. 이렇게 빼줘서 바로 분해가 됩니다. 분해를 하고 이제 만약에 스쿼트를 하고 싶다 하면 스쿼트랑 벤치프레스 둘 다 할 수 있어서 콤보렉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제품을 산 이유는 사실 얘가 가성비가 좋아서 산 거예요. 정말 엘리코나 좀 좋은 콤보렉을 사려고 하면은 가격이 거의 1,000만 원대 근처까지 갑니다. 그럼 가격에 비해는 얼마나 저렴한지 알겠죠?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뭐 기능적으로는 불편함이 없는데 이 제품의 약간 디테일된 단점들을 조금 설명드려보자면 제가 써보니까 얘가 단점이 이 핀이 약간 좀 오바예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지금 얘는 핀이 걸렸죠? 근데 여기 한번 찍어볼래요? 여기 반대편에 핀이 걸릴랑 말랑 해요. 이게 뭐 지금 빠졌죠? 빠졌거든요? 이게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핀이 되게 좀 불안하다. 얘는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좀 단점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운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안전바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높게 올리면 자 보세요. 이렇게까지 부실합니다.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조금 왜냐면 여기 지금 여기 딱 고정이 돼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밖으로 꽂아도 바깥으로 이렇게 돕니다. 굉장히 불안한 시스템이고 장점은 이 스템 사실 이 스템 감성이 좀 이 기구에서는 감성이 좀 있거든요. 이 스템인 게 되게 좋아요. 이 무게가 좀 묵직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콤보렉의 무게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되게 묵직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묵직한 만큼 또 안정감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스쿼트 같은 거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대로 답잖아요. 근데 물론 이런 부분들은 좀 흔들리게끔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 각반이 다 무겁게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게 쓸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디테일은 조금 아쉽다. 파워렉에서는 그런 단점들이 전혀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콤보렉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콤보렉을 쓰는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대회용 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회에는 키가 저랑 다른 사람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스쿼트를 높이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낮게 할 건데 무게를 그때마다 매번 다 뺐다가 높이 다시 맞췄다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지렛대로 움직이는 거라서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높이를 올릴 수도 있고 만약에 빼고 싶으면은 여기 핀을 걸어놓고 꼭지를 빼면 무게가 내려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실 콤보렉을 쓰는 가장
스탠크님은 이렇게 높이 조절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대회 때 빨리빨리 높이 바꾸고 다른 사람 파트너 운동할 때도 좀 빨리빨리 높이 바꿀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홈볼앱을 쓰는 장점은 파워랙에 비해서 부피가 작다. 만약에 홈짐에서 하나만 사라면 저는 파워랙보다는 홈볼앱을 살 것 같은 이유가 제가 파워랙 지금 여기 보시면 되게 풀세트로 다 가져왔거든요. 근데 막상 파워랙에 이런 뭔가 어태치먼트들이 많이 달려있다 하더라도 잘 안 쓰더라고요. 만족도는 0점부터 10점 중에 몇 점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가격을 포함한 만족도, 그러니까 종합적인 만족도는 한 8.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을 만약에 빼고 그냥 제품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한 7점, 6점, 6.7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떨어지지 않네요. 네, 어쨌든 일단 제품 자체가 뭔가 특별한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아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디테일들이 너무 허접하구나.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가진 콤보랙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혹시나 뭐 또 제가 가진 기구 중에 리뷰를 또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해드리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저한테 리뷰를 보낼 기구가 있으신 대표님들은 기구를 보내주시면 제가 즐겁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